무속 세계에서 처음에 신선생을 잘 만나면 굿도 제대로 배우고 신명도 잘 찾아서 안정이 되고 신어머니나 신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배움의 장을 열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신어머니와 헤어지고 다른 선생을 찾아다니다 찾아가면 그곳에서 또 한 번의 굿판을 열어야 한다. 이때는 가리굿 또는 서로 합의해서 가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굿일 것이다. 여기저기서도 자신이 어지간히 배웠다든가 신어머니의 인간성 됨됨이를 논하면서 다시 뒤돌아서 나가버리는 경우와 귀가 얇아서 남의 감언이설에 속아 방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자신 또한 그러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옛날에 대만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신병으로 아파서 신굿을 하고 신선생 밑에서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배워다느니 혹은 혼자 이제까지 독학으로 해서 선생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의 애동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인지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신의 뜻을 살피려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신의 제자는 자신의 능력과는 관계없는 몸주로 모시고 있는 신령님의 근거나 신당에 모셔져 있는 분들의 능력과 활동 여부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너무 부려 무당이 무당을 보면 잡아먹는다 또는 보는 무당마다 굿하자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도에게는 치성을 시키고 점사를 보러 온 손님에게는 부적이나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무당을 보면 굿판을 열려고 하는 이유는 무당은 한 번 굿판을 열어본 경험이 있기에 굿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숙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굿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맥을 잘 잡지 못한 굿판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인간이 인간을 잘 알지 못하듯 신도 신을 한 번에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신을 잘 알고 뜻이 일치되었을 때 굿판을 여는 것이지 감언이설에 속은 굿판은 이득은 없고 손해만 불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숙지해야 할 것이다.